화이트는 두 가지, 붉은 입자와 고운 입자, 그리고 블루 친구들. 블루톤으로 그리는 수묵화, 아니 단체화인가? 수묵화를 그려봤으니까 오늘은 두 번만 뒤집어 완성해야지. 멋지죠? 지금부터 이 그림이 어떻게 돌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왜 저러는 걸까요? 이리저리에도 산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전날의 수묵화처럼 산의 형상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요. 사이즈가 반도 되지 않아서 재료가 받는 압력의 차이, 공급률이 높은 모래가 더 들어간 차이, 거기다 흔들어대서 모래와 섞이다 보니 고운 입자의 붙임성이 떨어진 차이도 있을 테지요. 마치 바람 들어 마실 다니기 좋아하는 알갱이처럼요. 산이 그려지지 않으면 젓가락 같은 걸로 몇 번 까닥거리면 될 일이지만 어스 인글라스는 조금 가능한 한 인위적인 손질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연에서 온 재료를 쓰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되겠군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유리라는 미끄럼틀이 있는 운동장만 제공했을 뿐인 거죠. 마음껏 뛰어놀게요.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색을 더 투입하기도 하지만 점점 옅어지면서 용을 쓴 결과가 산은 온데간데 없고 저 모양이네요. 상부를 비워두려 했는데 계획 차질로 긴급 재료 공수 중. 이렇게 되면 아 결국은 대리석으로 가는가. 여기까지 오고 보니 첫 번째 그림이 신기루 같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또 다른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이 대목에서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하면 당연 화내시겠죠? 뜬금없이 해설판까지 등장하게 만든 오늘 작업. 힘들고 낙심한 순간도 있지만 자연의 작은 소재로부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배우는 하루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대리석이라고 하면 볼만하지 않나요? 쉿!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요. 처음부터 돌무늬를 그릴 생각이었다니까요.